선교유를 대표하는 고승대덕이 설하는 화엄경의 진수, 영축총림 통도사 제50회 화엄살림 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월 초하루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를 방문한 불자들이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앉습니다. 화엄살림 대법회 입제에 앞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립니다. 불치종과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가 화엄의 세계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설법전에서 방장 중봉 선파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50회 화엄살림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망가침범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틈이 안 생기도록 하라 그거거든요. 우리를 노리는 것은 코로나뿐 아니라 오만 것이 다 있어요. 방지를 해야 되지, 방지를 하지 않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침범당했던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신심을 돈독히 해. 신심을 돈독히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막아지는 거예요. 통도사는 방장성파 대종사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29일간 선, 교, 율, 대표 스님을 초청해 광대무변한 불법의 세계와 진리를 담은 화엄경을 주제로 법문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전 통도사 유롱 교수사 도암 스님이 세주 묘원품을, 내일은 양상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이 열애 현상품과 보현 삼매품을 설합니다. 이어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울산 백양사 주지 산홍 스님, 중앙승가대 전 총장 종범 스님, 동명대 석좌교수 수진 스님 등 28명의 스님이 법석을 이어갑니다. 하루 두 차례 법문과 수행정진을 이어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오전 한 차례 법문과 매주 일요일 천도제를 진행합니다. 참석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모든 법회는 유튜브, 통도사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산중의 대중생들은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영가 천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더욱더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역병을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통도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법전과 문수보현법당 등 법회 인원을 제한하고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